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차르트가 대놓고 좋아하지 않았던 두 악기로 아주 훌륭한 협주곡이 작곡이 되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이예린, 하피스트 황세입니다. 저희는 오는 2월 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이라는 주제로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주할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은 20대 초반에 청년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은 특별히 기네 공작의 딸의 그 결혼을 기념하는 곡으로 위촉받아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기네 공작이 취미로 플룻을 연주를 했었고요. 또 그 딸이 하프를 연주했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협주곡이 만들어졌는데요. 혹시 모차르트가 작곡한 다른 하프곡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선호되었던 악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악기 형태의 하프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싱글 액션이라고 반음이 조절이 한 번만 가능한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곡하기에도 어렵고 굉장히 단순한 조성만 연주할 수 있었던 그런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플룻도 마찬가지예요. 좀 저희 같은 경우에 모차르트가 너무 천재 작곡가이고 대작곡가이니까 더 많은 곡을 남겨줬으면 했지만 너무 유명하게도 모차르트는 플룻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악기가 지금처럼 BEM 시스템으로 개량이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음량이라든지 음정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좋아하지 않았던 악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악기들도 개량이 안 됐는데. 그렇죠. 똑같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차르트가 대놓고 좋아하지 않았던 두 악기로 아주 훌륭한 협주곡이 작곡이 되었죠. 그렇죠. 정말 싫어하는 두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기의 매력과 개성을 좀 가득 담아서 탄생한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월 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만나요. 안녕. 뉴스토바토 신년음악회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 시리즈.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담긴 불멸의 명협주곡 세 곡을 한 자리에. 2월 3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세 곡의 모차르트 협주곡으로 활기찬 새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